김기문 과장님, 오늘 발제는 경기도 주식회사 김기문 과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종호 박사, 그리고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이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드 유니온 기획팀장을 맡고 계신 구교현 동지가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노조연맹 이희종 정책실장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PDF 파일로 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 김기문 과장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주식회사 김기문입니다. 오늘 그 좋은 자리에 그 같이 제가 발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그 배달 특급이라는 저희 그 경기도 주식회사의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그 저희 이후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달 특급 이제 소개해 드리는 정도, 그다음에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역으로 확대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배달 특급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 저희가 배달 앱이라는 게 시장에 나타난 지는 약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배달 앱 인적을 필두로 약 10년 전부터 이제 배달 서비스들이 모바일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중에 배달 앱이 있는데 그 배달 특급 역시 그런 배달 앱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느끼는 그 체험하는 소비자 경험은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다른 배달 앱하고 다른 점은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제 가맹점에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 특급이 가맹점이 대부분 그 소상공인의 요식업종 가맹점인데 이제 다른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플랫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비나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소비자의 부담이 있는데요. 그 가맹점에는 그런 광고비나 수수료 혜택을 낮춰주는 것을 가장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쪽의 혜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이제 원래 그 지역 카페라는 게그 온라인 전용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지역 카페는 카드형이든 이제 모바일형이든 오프라인에서만 보통 쓰시는 것이 경기 지역 카페 일반적인 사용 현황인데요. 그 지역 카페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배달에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 카페 결제가 가능하고 지역 카페를 통해서 그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인센티브를 지급 드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드리는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회원 등급 쿠폰이나 우리 홈페이지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특급이 이런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배달 특급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그 배달 시장이 그 특정 이제 사업체가 독과점을 하면서 경쟁을 하다가 독과점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배달앱에 대한 그 시장 독과점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었고 배달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건 어쩌면 이제 뭐 사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배달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수수료 부담이 이제 악화가 수수료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악화되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또이 수수료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광고료까지 이제 매출을 일으키게 되는 사용자들의 이용 형태가 기존 전화나 그 다른 이제 그 주문 방법에서 배달 앱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광고 수수료가 이제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소상공인이 가장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광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알수 있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등해서 시장 상황은 계속 위축이 되고 매출은 감소하는데 광고료나 이제 수수료는 증가가 되는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배달 플랫폼에 이제 종속화가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만 주문을 하는 게 일상화가 되고, 소상공인도 그렇게 통해 그걸 통해서만 이제 매출을 발생하는 것이 종속화가 되고, 매출은 이제 늘지 않는데 수수료만 느는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중첩이 되다 보니까 배달 특급을 통해서 이런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카페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목적으로 배달 특급이 이제 추진된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그 다음은 그냥 배달 특급 앱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제일 이제 그 주문하기에 보시는 중간에 있는 화면이 저희 메인 화면이고, 주문이나 뭐또 경기도에 있는 동네 소식 같은 이런 그 컨텐츠 화면들은 다 배달 서비스하고 이렇게 화면 자체가 다르거나 기능 자체가 특별히 제공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별로 이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대한 경기 도내 소식을 제공해 주는 란이 있고, 그런 란이 있는 것이 가장 이제 다른 서비스하고 틀린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른 배달 서비스와 동일한 그런 이 사용자 경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특급 앱에서 보시면 보통 이제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을 검색을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하시고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이 프로세스 자체는 그 다른 배달 앱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진행된 것과 동일하고, 다만 이제 결제 수단에 그 보시면 경기도 지역 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른 이제 배달 서비스에 다른 배달 플랫폼에 결제한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을 통해서 배달이 그 배달 특급 통해서 배달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앱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그 주문 형태가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배달 특급으로 주문을 행성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은 저희 배달 특급 서버 내에서는 주문 중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매장으로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매장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드리게 되는데, 매장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100% 이제 포스라고 하는 그 식당 가시면 이렇게 터치하면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그 이제 하드웨어에 저희 쪽 프로그램을 깔고 포스와 연동을 해서 매장에 주문 접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 매장에 주문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 매장에서 받으시는 그 점주님, 소상공인 점주님들은 이걸 배달을 하셔야 되는데, 해달 하시는 방법은 그 각각 다 개별적으로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배달 대행사라고 플랫폼 노동자가 있는 배달 대행사를 쓰시는 것도 있고, 이제 직접 직고용을 하셔서 하는 곳이 있고, 고객이 뭐 직접 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당 그각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요. 현재 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7, 80% 정도의 배달 주문권은 그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20, 30%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고용하시는 직고용으로 지금 이렇게 그 배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이 음식이 만들어져서 고객까지 배달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게 배달 특급 서비스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이 흐름 자체는 그 배달 특급이라고 해서 다른 배달 플랫폼과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제 다른 배달 사업자 중에 뭐 쿠팡이 증가한 사업자는 이제 보통 자기네에 직접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배송 시스템을 이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 같은 곳,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배달권들이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다른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이제 배달 그 라이더 시스템까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일부 구축을 하고 그걸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이제 사업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도에도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배달 플랫폼을, 배송 플랫폼, 라이더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배달 특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배달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배달특급 앱이 있고요. 사용자 앱이 있고, 그 사용자에서 앱을 통해서 주문을 저희가 생성하고 이제 가맹점으로 전달하는 주문 중개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문이 중개가 되면 그거를 각 가맹점의 소상공인의 점유용 포스로 이제 그 전달해주는 그 포스 시스템 전달받는 포스 시스템이 있고, 그 포스 시스템에서 이제 프린터가 이제 나와 프린터 연동까지 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요런 주문 외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회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관리자 시스템, 이 관리자 시스템에는 그 매장 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매장 정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게 서비스의 전반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문 시스템, 포스 시스템, 회원 관리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카페 앱이 이제 지역 카페 앱으로 지역 카페 결제가 가능한 게타 이제 배달 플랫폼하고 약간의 차이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사용자가 이제 배달 지역 이제 결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배달 앱에서 지역 카페 앱을 호출을 해서 지역 카페 결제 정보를 실행을 하고 지역 카페 앱 인증을 실행을 해서 저희가 승인 경고를 전송하는 이런 일반적인 결제 프로세스를 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배달 저희 쪽 배달 특급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가맹점이 지역 카페에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배달 특급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경기 지역 카페에 들어오면 시 군별로 그 지역 카페 가맹점 규정이 다 다르고, 별도의 이제 그 지역 카페 가맹점 규정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운영에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시군에 각 개별 지자체 시군에서 지역 카페 가맹점으로 인정한 그런 가맹점에 한해서만 지역 카페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렇게 막 프랜차이즈가 많고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지역 카페 가맹점이 되는, 흔히 말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소상공인의 위주로 가맹점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수료가 가장 이제 적다는 게, 그리고 그 입점 비용이 없다는 게 가장 이제 가장 가맹점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결제 수수료는 저희가 뭐 사용자가 선택하시는 결제 수단에 따라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가 있고, 저희 쪽 중개 수수료라고 해서 이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그냥 경기도 주식회사가 매출로 잡는 그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1%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타 플랫폼보다는 수수료가 합리적이라는 게 가장 이제 그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점 매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요식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있는 가맹점도 배달특급 내 가맹점으로 입점을 시킬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는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지금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카페 결제가 온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지역카페 충전 시에는 저희가 또뭐 할인 쿠폰도 드리고 하면서 지역카페 사용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 지원 프로모션도 저희 자체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 이 가장 큰 가맹점단의 이제 저희가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 부담이나 입점 부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간에서는 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뭐 어떤 혜택을 제공하다든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쿠폰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 다른 플랫폼 사업주에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소비자의 이제 그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그 사업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전 페이지는 요전 페이지 한장 뒤로, 예, 저희가 배달특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제가 일반 가맹점에 할 때는 사실 이 내용을 다 공유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케이스 1, 케이스 2가 일반적인 다른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매출이 1,000만 원 발생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을 배달특급을 통해서 절감하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은 광고비가 들게 되고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1천만 원 정도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1천만 원이 들게 되면은 그 배달특급을 통해서 1천만 원 결제가 일어나면 사용자분들이 이제 가맹 점주분들이 1천만 원 결제 중에서 978만 5천 원을 받아가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0만 30만 원에서 8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보통 자기네가 광고를 어떻게 광고 어떤 광고를 이용을 하시는지 어떤 이제 프로모션 촉진을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는 1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가까이가 그10% 정도가 사용자분이 결제한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로 차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10% 정도를 최대한 15% 정도까지 저희 쪽 배달 특급을 이용했을 때 가맹 점주분들이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배달 업종, 그 요식 업종에 배달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통시장까지 업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서비스 확대방안 중에 그 착한 생결제라고 해서 요즘 이제 가맹점이 코로나 등등으로 어려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이 이제 특정 금액을 미리 저 가맹점에 내가 미리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먼저 이렇게 그 결제를 하고 차감을 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이것도 올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이 있고요. 전통시장을 업종을 해서 업종 전통시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각 지방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라이더 분을 이용하시는 그런 이제 배달이 아니고 택배 배송 같은 또 공동구매를 통해서 하는 배송 같은 것도 제가 지금 그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일부 매주 이제 뭐각 격주로 이벤트를 통해서 각 지역 특산물 같은 거를 저렴하게 그 사용자분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이벤트는 저희가 그 비정기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실 요그 배달 특급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오픈을 했을 때세 개의 시범 지역에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배, 경기도에는 한 31개 정도의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개의 시군에서만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파주, 오산, 화성 이렇게 세 군에서만 작년 12월, 그러니까 아직 뭐 6개월도 안된 상황이고요. 오픈을 했고 올 3월에 수원 김포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오픈을 한 상태고 올 이제 12월까지 28개 정도의 시군을 누적 28개를 지자체의 시군을 오픈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뭐 서비스가 막 안정화되거나 막 서비스가 전국 전체에 제공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작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한 10개 정도 시군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올 연말까지는 전체 경기도 시군에 서비스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올 연말을 올해 이제 경기도 거의 전체 시군에 그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뭐타 지역 확장까지 뭐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배달 특급 서비스를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문 경기도 주식회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달 특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추진 배경과 사업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흐름이나 서비스의 구성,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한 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지역도 경기도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 확대할 그런 전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김정호 박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이 공공 배달앱 사업의 의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배민이라든가 쿠팡 등 민간 배달업 독점 자본의 횡포를 일정 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횡포가 각 방면에 걸쳐서 있죠.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나친 이제 수수료라든가 착취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더 즉 배달 노동자에 대한 이제 착취도 있고, 또 사실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은 착취도 있다. 배달된 상품 가격에 일정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공공 배달업은 이제 가입비, 중개 수수료, 광고료가 없는 산모 배달 앱이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 의의를 들고 싶고요.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플랫폼 요즘 신흥 한창 이제 발전하고 있죠. 이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민간 배달앱 즉 플랫폼 자본과의 경쟁성 확보 과제가 우선적인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민간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용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배민만 해도 지금 사용자가 1,728만 명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할 때 1,700만 명이 넘는데 아직 거기에 비하면 이제 배달 특급이 제일 많긴 한데 20만 사용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구묘의 경제가 좀 달리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노출되는 상호명의 순서를 소비자가 편리하게끔 별첨 순이라든가 리뷰 순 또는 이제 맛집 순 이렇게 이제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끔 여러 개 선택 가능한데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평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리 순으로 단일하게 이제 제공한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기술적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문 관리 체계. 아무래도 이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 체계가 이제 잘 갖춰져야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된다. 앱사이다 보니까 말이죠. 이걸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 개발 비용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업계 1위인 배민의 경우는 현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 공공앱 배달앱을 시작하면서 배달앱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IT 업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14만 명의 가맹점을 확보한 배민이 지금도 인력을 늘리고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앱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점과 라이더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 관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일일이 음식점을 방문하고 설득과 지원 이런 이제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사업체가 경기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과연 공무원 인력이나 인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부 회계와 재무 관리.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재무 관리. 재무 관리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돈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윤을 재투자하고 또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팀이 꾸려져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전문 관리 체계의 구비 문제에서 제기한 것들은 사실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즉 제도 비용,
다 이게 이제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든가 가맹점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내부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비용을 필요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라든가 광고 이런 자체의 그 이윤 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공액 같은 경우는 낮은 중개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수익 구조가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이제 재정 지원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결국 재정 부담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누적될 경우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좀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이제 공공 앱을 통한 이런 이제 사업,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이 돼서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이것이 얼마만큼 용납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사업이 발전할수록 이 문제가 저는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에 직접적인 견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여론 공세가 있겠죠. 뭐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냐?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을 통해서 직접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재정 부담이 경기도 지방단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면 지방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할 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변화가 생기면 과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겠느냐?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보수 세력이 이런 이제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이런 승인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 많이 이제 이런 이제 공공 배달앱이 각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보면 상당히 어떤 이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인기 정책의 측면이 많이 게이지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런 이제 뿌리가 깊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응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공공 배달앱의 사업 주체, 현재는 경기도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본인가 아닌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효율성이 상실하기 쉽죠. 그래서 시장 경제 하에서는 이런 이제 공공성과 효율성 이 양날개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거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좀더이 개념을 이론적인 무장을 탄탄히 할때 여론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대응하고 좋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이러한 이제 공공앱 사업에서의 시의 영합적인 어떤 이제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 그가 이제 관건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장기적인 정책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는 이 진영 내에서 혼자만 하지 말고 진보 진영 내에서 공공연대를 측에서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는 이제 보수 세력의 정치적 공세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공공연대라고 한다면 우선 이제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을 통해서 공공 플랫폼의 긍정성을 더 꾸준하게 알리는 이제 여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지하철이라든가 철도 이쪽에 이제 공공 분야 노동자들이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이제 구조조정 현안 문제에 부딪혀 있는 이제 사업장에서 공기업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하에서 경제 위기가 지속될수록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향후 진로 문제가 더욱더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노동자들이 대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지속적인 그런 이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 공공앱 사업이 배달앱 사업이 정착을 하고 민간 배달앱 이런 이제 자본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당분간은 이런 이제 재정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걸 이제 쟁취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정부는 이 녹색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한 수조 원씩 이런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공 사업을 키워가는 것도 앞으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회적 녹색 뉴딜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을 사회적 인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그런 이제 확실한 정치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우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성 강화만이 아니라 효율성, 경제성도 높여야 되고 시장 경제에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것인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책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연대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대정부 요구, 정부가 지금 재벌을 지원해서 녹색 뉴딜이라든지 많이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이 공기업화, 경쟁력 있는 공기업화에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면은 좋을 텐데 그와 관련한 정책적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이성원 한국중소 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서 이 좋은 토론문을 또 제출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직접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준비됐죠? 예. 시작하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배달 앱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자체가 늘었다고만 보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고 사실상 유통산업 전체가 지금 재편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유통대기업들은 이미 재편을 다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고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던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배송 시장이 아닌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달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음식류, 외식업 중심으로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 효과 측면에서 좀 보면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이제 대부분은 소비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다양한 메뉴를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시 고객 후기를 통해서 선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진짜 자영업이 역사상 초유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영업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작년 결과를 보면 한 7만 5천 개 정도가 줄었는데 그건 그만큼 폐업 수만큼 또 다시 창업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일부 지역은 부산 같은 지역은 폐업보다 창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조업 기반의 도시들은 제조업 공장들이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자영업 창업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 창업의 상당수는 역시 외식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외식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요즘 뭐 워낙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외식업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비싼 임대료나 권리금, 시설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배달 중심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유 주방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무점포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제 배달 장사가 외식업의 기본이 되다 보니 배달업에 입점하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것. 그리고 배달함에 입점을 해서 일부에서는 자영업자들 특히 외식업은 배달업 많이 배달이 늘어나서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매출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출 대비 수익은 축소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진실이긴 한데 그 배달앱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료에 대한 부분도 부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달앱이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생겨났을 때부터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배달료 역시 정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달료 싼 순서대로. 그러니까 배달료 자체가 일종의 경쟁력을 갖추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맹점들,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낮은 배달료가 일종의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는 이 부분 때문에 수익은 역시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라이더 분들의 배달료를 깎자, 낮추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이 경쟁을, 가맹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들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역시 사기업들이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그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맹점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달앱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어플의 사용을 종료하는 순간 기존의 소비자들과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부분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이런 정보 공유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에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의 이용 사유로는 역시 다른 홍보보다는 편리해서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영업이 불가능한.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홍보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배달앱 광고 비용으로는 배달의 민족은 한 23만 원 정도, 요기요는 26만 원, 배달통은 11만 5천 원 정도를 배달앱 광고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후기, 좋은 후기에 대한 그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사실은 그것을 또 마케팅해주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댓글 작업을 해주는 여기에 대한 비용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배달료를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도 일종의 광고나 마케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 수수료에 대해서는 거의 79.2%, 80% 가까운 비율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앱 이용으로 발생하는 광고 비용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는 배달료를 이제 고객이 부담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달료에 대한 어떤 공정 배달료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비율이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는 특별히 없다. 예, 자영업자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향후 개선책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역시 광고비와 수수료 인하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이용 의사를 물었을 때는 역시 한 7% 정도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 근데 문제는 이용 고객이 적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배달 외식 중심으로 배달앱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유통 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그 서비스 연맹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바로 이번 주에 회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배송 시장은 제가 보기엔 유통산업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향후 모든 유통대기업들이 배송과 배달을 겸한 새로운 O2O 사업으로 시장을 이미 재편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신세계그룹과 CJ대한통운과 지분교환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에서의 다양한 제품, 거기에 물류, 배달, 배송까지 이미 구축을 했고요. 쿠팡에서도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게만 제공했던 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일반 고객에게도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롯데도 계열사들을 통합을 해서 자기들의 기존의 계열사들의 그 점포들, 마트, 슈퍼마켓 같은 것들을 일종의 물류 창고로 써서 1차 배송, 2차 배달까지 해서 고객의 집 앞에 한 2시간 이내로 거의 모든 제품을 백화점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제품을 배달해 주는 산업으로 이미 재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1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GS리테일도 기존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다 일종의 물류센터화해서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배송과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미 개편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골목시장에 기존에 골목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기존의 유통대기업들은 저희가 그나마 뭐 의무 휴업이라든가 확장 자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렵게 규제를 해왔는데 이렇게 온라인과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과 배송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규제 근거도 없고 또 당연히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식권도 이제 보장이 안 될 겁니다. 그 증거로 이미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이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고 기존의 유통대기업들의 근무하던 인력들도 저희 판단으로는 향후 이런 물류에 배치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그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경기도에서 발제해 주신 걸 보고 자료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저도 배달 특급의 가장 아쉬운 점이 역시 음식에만 한정돼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기부에서 전통시장들의 배달 어플 진출을 위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통시장들이 죄송하지만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혁신이라든가 온라인 대비가 느릴 것이라고 제 경험상 판단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한 게 전통시장들에서 그 지원을 통해서 배달업에 진출을 했고
오히려 물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배달 물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전통 시장들은 단일 매장이 아니고 매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제품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들에서 제품들을 픽업해서 포장까지 하는 매니저를 지원을 받고요. 또 배달하는 전담 매니저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정된 그 매니저 인원 제한 때문에 더 물량을 감당 못해서 하루에 물량을 조절하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시장에 이 지원되고 있는 이 매니저라든가 배달 지원금이 특정 사기업 어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그 어플이 어느 어플인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원금이 전통시장을 거쳐서 그냥 어플 회사로 들어가요. 왜냐, 그 매니저 자체를 이 어플 회사에서 파견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어플 회사가 최근에 자기네가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다고 이 매니저 파견을 좀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면 사실은 기껏 활성해놨던 이 전통시장들의 배달도 어떻게 보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 전통시장들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특정 어플사의 어떻게 보면 횡포고 기업 생리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빨리 중기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기존의 공공배달앱과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마침 배달특급에서 전통시장과 연계하신다는 걸 보고 아 확실히 경기도가 빠르게 준비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의 유통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골목상권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제가 봤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권을 지역 단위, 골목 단위로 묶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육성화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별 매장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골목형 상점가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상점들이 뭉쳐서 같이 한번 생존에 모색해보라는 방향이고요. 굉장히 훌륭한 방향이고 실제 골목형 상점가가 경기도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들도 많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이 골목형 삼정가가 배달특급을 통해서 업종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 서비스를 배달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저는 갖춰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기업 어플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공공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배달 특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전통시장까지 입점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를 향후에는 더욱 확장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 혹은 또 다른 상점가들이 개별 매장이 아니라 그런 상점가 형태로 입점을 해서 거리 단위에 내 가까운 데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경쟁을 하지 않고 합당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일부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도 하세요. 이런 공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수수료나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자영업자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그런 사기업 배달을 입점을 폐지를 하고 공공 앱으로 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 저도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특정 기업의 어플을 사용을 중단하고 이렇게 공공 배달 앱으로 옮기자고 행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자영업단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왜 공공 앱을 사용을 안 하느냐.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어서.
그럼 소비자들은 왜 배달 공공 배달 앱을 사용을 안 하느냐? 입점한 가맹점이 적어서.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공공의 투자, 마케팅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언제까지 공공이 과연 이것을 기존의 사기업 어플만큼의 배달 어플만큼의 활용이 될 때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공공이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시장에서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공공이 그만큼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저희는 같이 그 공공 배달 그리고 가맹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늦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한테는 배달료 자체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배달료가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낮춰야 나의 제품이 더 많이 주문이 되는, 그래서 배달료의 일부를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매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했던 업체들 중에 상당수가 매출 대비 실제 수익이 한 5%밖에 안 된다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저가 판매 업체였는데 저가 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팔았더니 또 거기서 배달료 일부를 내가 부담을 했더니 수수료, 배달료, 또 다행히 고정 비용들, 인건비, 상가 임대차 보호 비용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더니 10% 이내로 만 원짜리 피자를 팔면은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남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배달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라이더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이 배달을 하는 배달료를 저는 깎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자와 우리 가맹점과 우리 노동자분들, 라이더분들이 함께 공정 배달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후생이 강조되다 보면 소비자는 비용을 적게 내는 것이 자꾸 후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역시 소비자 부분인데, 힘들지만 같이 소비자를 포함한 공정 배달료를 도입해서 자영업자들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 노동자분들도 안전을 담보해서 정확히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이 공정 배달료 도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빠진다면 저는 향후에 이 공공 배달앱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 발표 듣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 총장님 고생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실감나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식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공정 배달료까지 이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3자가 상생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가게,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우리 라이더, 이 3자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정말 집중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고 교현 라이드 유니온 기획팀장님 나오셨는데요. 라이드의 고충을 또 그 요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현 동지 준비됐죠?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라이더 유니온의 구교현이고요. 일단 뭐 제가 짧게 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라이더들 이제 일단 저희 노조도 그렇고 그 전반적으로 뭐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 플랫폼사들의 이제 일을 하면서 플랫폼사들의 횡포, 뭐 갑질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견제 장치 이런 것으로서 공공 배달 앱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고 실제 이제 뭐 작년에 정단위 실태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수의 라이더들이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지금 배달 특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구글에서 보니까 리뷰가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리뷰가 많이 달리는데 좀 부정적인 리뷰들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어플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시스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이게 그 배달 특급이 타 이제 플랫폼사 이제 민간 배달 앱과 다르게 다른 어떤 차별성 어떤 효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야 이게 어쨌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배달 앱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더들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공조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그 소비자도 늘어야 되고 가맹점도 늘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가맹점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라이더들이 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 배달앱 쓰는 이유는 뭐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입점한 업체가 다양한지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배달 라이더들이 일종의 영업사원처럼 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자기 구역 내에서 뭐 계속 다니는 가맹점들이 있는 거고 그런 가맹점 사업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또 맺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진 않겠지만 뭐 대략적인 정보들도 있죠. 어느 가맹점이 잘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정보들을 쌓아가다 보면 그 라이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다. 내가 배달 대행사 하나 차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달 대행사 실제 차리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라이더들이 뭐 어쨌든 배달 특급 공공 배달 앱을 쓰시라 이런 가맹점을 늘려가는 일종의 영업 사원으로서 좀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맹점들이 확보될 때마다 뭐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업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뭐 가맹점도 잘 돼야 라이더도 잘 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가맹점들에게는 어쨌든 뭐 좋은 정보인 거잖아요. 배달 특급 썼을 때 뭐 1% 정도 수수료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로서 인식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제 가맹점 늘리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가맹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라이더들을 활용해서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앱 이 배달 특급과 공공앱으로 들어오는 주문을 뭔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쿠팡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뭐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한집 배달 이걸로 소비자에게 이제 쿠팡은 빠르다는 경험을 주었고 이제 그런 것이 쿠팡의 성장세를 가져온 것인데 그래서 뭐 이게 이렇다면 뭐 배달 특급으로 주문했더니 빠르게 오더라 뭔가 이런 어떤 소비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일반 배달 대행사들 중에서 일반 배달 대행사들이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배달특급으로 들어오는 콜을 확인할 수 있고 라이더도 배달특급으로 들어온 주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라이더들에게 배달특급으로 들어오는 콜을 좀 우선적으로 일정 정도 이렇게 수행한 라이더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일정한 인센티브 프로모션 같은 걸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라이더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뭐 조만간에 뭐 단체상해보험 이런 것도 하고 점점 이제 일정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뭐 언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냥 완전히 다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규모도 크니까 그래서 뭔가 지원 사업들을 공공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랑 매칭을 해서 그냥 무작위로 다 뿌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배달 특급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 배달 특급 코어를 일정 수 이상 뭐 수행한 라이더들에게 뭔가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니 빨리 수량을 달성해야 되겠다. 2천 명 지금 하는데 빨리 수량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위로 다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회사 관계는 안 계실 텐데 그랬더니 배민 라이더들이 대부분 지금 이 산재보험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정보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특정 회사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며칠 안 됐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좀 각각이 하고 있는 이 공공의 사업을 좀 연결하면 훨씬 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그냥 상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배달특급 콜이 실제로 좀 늘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수행하는 배달대행사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배달대행사들 중에서도 뭐 이게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니까 사업주들 횡포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죠. 규모도 되게 크고 수익을 사실상 사업주가 독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래서 배달대행 이 시장에서도 뭔가 좀 더 공정 상생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려면 뭐 이를테면 협동조합 모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형 배달대행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서는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배달 특급이라는 어떤 공공의 배달 시장이 일정하게 이제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도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형 배달 대행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지자체에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의 또 육성과 성장이 또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공정 배달료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면 저희도 이제 배달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라이더 유니온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 배달료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배달료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정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달료 체계를 법적 근거로 좀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좀 같이 이런 것들이 주장이 제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안전과 공정, 상생을 위한 배달료,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좀 소비자들이 적당한 배달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확립시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플랫폼사가 과도하게 취하는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는 어떤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일어나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구교현 동지. 오늘 용어가 공정 배달료, 안전 배달료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이 라이드들의 업체를 스스로 만들어서 공공 배달앱과 연계를 지은 이런 공공성 강화를 확대시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종 우리 서비스 산업 노조연맹 정책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비스 연맹의 정책실장 이종입니다. 예, 저도 뭐 사실 라이드 유니언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달 노동자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화노동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한 비정규직 특수형태 고용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드들의 평균 건당 수수료가 3,000원이고 주당 평균 배달 건수가 247건, 월 수입은 342만 원. 네, 이 중에서 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순수입은 한 22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평균 6일 가까이를 일하고 있었고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은 하루에 한 11.3시간. 시간을 나눠보면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현황 보면은 사업주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 경험이 3.7%, 손님에 의한 폭언 경험이 24.6%, 그리고 사고가 제일 뭐 위험한데 전체 34.5%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 2.7일 정도는 일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으로 배달 시장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기현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쿠팡이 측의 배달료 단가 인하를 했고요. 배달료 인하 경쟁이 붙기 시작했고 배달의 민족이 이제 라이드 확보를 위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당근 배달 이런 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이게 처우는 악화되고 당근 배달을 하면 이제 뭐 시간당 배송 건수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속도 경쟁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뭐 수수료나 배달료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배달 산업에서 일정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종사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오토바이 보험료 문제, 보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정부도 지금 안을 내고 있는 게 뭐 공제조합 형식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료 문제, 1년에 뭐 20대가 종합보험 들면 한 700만 원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배달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제대로 좀 진행해서 입직 당시부터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뭐 확대돼야 되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지원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상해보험 같은 것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시행이 됩니다. 택배 노동자들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에 그 라이드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활용하면은 그 단순한 이동쉼터가 아니라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겸하는 이동쉼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라이더들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은 관해서 좀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배달 특급 앱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지금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꼭 노동자들이 배달 특급 앱을 써야 돼? 뭐 이런 거는 꼭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배달 앱이 그 배달 산업에서 가맹점, 소비자, 배달 노동자 사이에서 수수료, 배달료를 기준을 만들고 배달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맹점에서 광고비를 없애고 합리적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이런 걸 하고 뭐 할인도 하고 쿠폰도 발행할 수 있는데 배달 대행사나 배달 노동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제도다. 않고 있다. 아직 그런 혜택을 만들고 있지 못한 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꼭 배달 특급이 할 이유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배달 특급이 공공 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달업 차별화된 노동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지원이나 가맹점 혜택 중에서 일부를 라이더에게 분배하는 방식, 이건 좀 논란이 되겠지만 하여튼 경기도의 지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아까 라이더 유니온 팀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정한 배달료라고 표현을 썼는데 안전 운임료, 안전 배달료, 뭐 공정한 배달료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폭우, 폭설 시 또 배달료를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상해보험을 배달앱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과 연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다양한 시험들을 사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시험들이 적용되지 않고 배달 특급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발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질문 또는 의견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한 말씀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신영배 선생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오늘 뭐 좋은 의견 좋습니다. 저는 경기도 그 공공 배달 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닙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환경이나 노동이나 안보나 기간 사업이나 전략적 그 산업인 전기 철도 뭐 등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좀 공공화하는 것들, 안 그러면 노동자 보호 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공공앱은 어떤 비용 측면입니다. 비용을 좀 싸게 해서 한데 그런데 그 비용을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이용을 또 지역적으로는 지역도 굉장히 협소하죠. 이 지역을 늘려야 되는 과제. 아까 유일하게 이제 공공 배달에 관련되어 공공성 문제가 나왔는 거는 근거리에 있는 전통 시장이나 골목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오히려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아까 그 안전 배달료 지금 우리 수십만의 그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10명 중에 지금 현재 3명의 라이더가 사고를 낸 상태에 있거나 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종합보험밖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 종합보험이 안 들면 가해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 또 피해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0대에서 30대 젊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일시적으로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평생을 일하는 1년, 2년, 3년, 뭐 5년 평생을 일하는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사고를 낼 확률은 일반 자동차 사고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로서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로서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치는 일반 시민들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고 라이더들이 배상 면적이 안 됩니다. 또 이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업주인 그 배달 대행 업체들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
업주가 어떤 게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뭐 라이더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오더 그 배달 대행 업체는 라이더들의 사고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아야 됩니다. 지금은 편법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라이드를 속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라이더가 이렇게 제대로 직업인으로서 못하고 가해자가 된다든지 그런 형사 처벌을 받은 피해자를 받으면 그 가족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자동차 종합보험밖에 없습니다. 산재보험이야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과 가더라도 약간은 얘기를 하면 저는 라이더들이 업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기보다는 업주의 업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성들을 전속 근로자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라이더들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보호받아서 산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더 유니온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걸 조합원들이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그 라이더들은 1년, 2년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무조건 다치게 돼 있고 사고를 내게 돼서 범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해야 되는데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0만 원 전후로 육박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부가 부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인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라이더들은 의무화해야 됩니다. 특종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예를 들어 라이더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얼반 가서 수십만 라이더들은 확률적으로 봐서 한 5년 가면 100%가 다 사고 가해자가 되거나 사고를 내가 불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게 공공성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라이더 유니언이나 이런 데서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 라이더들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산재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에 잘 모르니까 몰라서 당하는 피해,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교육의 수료를 의무화시켜야 됩니다. 라이더가 되려면 무조건 이런 안전 교육, 보상 교육 이런 실비도 몰라서 못 타먹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도 의무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영배 동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라이드 자신은 안전과 보상 교육을 철저히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또 누가 한 말씀, 우리 박용수 원장님 어디 가셨네? 저기 우리 저기 정의당 계십니다. 박인숙. 정의당의 우리 박인숙 부대표님이 민생 본부장 겸하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정의당 부대표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6.4.11 민생 본부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영국 대표 들어온 뒤로는 민생 특위로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TF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한 법 에 대한 준비를 해서 배진규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약간 부족함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더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상정 의원실에서 지금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호정 의원실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편향과 차별 이런 문제를 갖는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세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영업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많은 얘기를 같이 공감하고 지금 이제 수수료 문제하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리뷰 문제예요. 리뷰가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을 되게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뷰 자체를 대행해주는 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제도화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더 현장의 의견들이 더 많은 지점이 있고 특히 저희는 이제 수수료를 뭔가 인하하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정, 적정, 안전, 상생 다양한 얘기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 각 주체의 의지를 모아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논의를 계속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책 반영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뭐 질문이나 의견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님이 코멘트 한번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우리 통영의 한점순 센터장님, 팀장님 자리에. 자, 지금까지 나온 토론문을 기초로 한 이 토론을 듣고 우리 김기문 과장님 계시죠? 예. 지금 이제 라이더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구교훈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달업체를 라이더 스스로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점포 가맹점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배달 대행업체에 이제 연락을 하는 구조잖아요. 이럴 때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의 이 배달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가맹업체를 또 이제 우선하는 이런 그 공공배달의 구상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저희가 그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그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성 자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공적인 가치를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의 어떤 사업적 특성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조직 내부적으로나 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어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맹점에서 접근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앱 내에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을 범위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저 경기도 주식회사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현재의 민간 이 앱이 규모 면에서 엄청난 시장을 이미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공공성을 강화해서 이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까 그 광고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거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를 왜곡한다는 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좀 더 주면은 더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불공정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공공배달앱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가맹점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그 회원도 엄청나게 늘려야 되고 이럴 때 지금 이제 이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기업보다는 뭐 경쟁 체제가 아니고 조금 방심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동반돼야만이 이게 이미 독과점화된 이 업체를 제어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아까 공공성 강화만이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돈으로 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혈세만 뭐 많이 퍼부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예, 그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실서비스를 오픈을 한 게 이제 한 5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2월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했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 경기도의 일부에 하나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가맹점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뭐 타 그 배달 앱에 비해서 물론 저희가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 내에서만 보자면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맹점 수는 대부분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네. 지금 약간 저희가 뭐 다른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그 가맹점 수가 앱상으로 보면 좀 적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은 그 타 이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가상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게가 사업자 번호 하나로 두고 이제 냉면집 따로 있고 라면집 따로 있고 불고기집 따로 있는 것처럼 배달 앱에는 광고를 해서 노출을 하지만 실제 사업자 번호는 하나인 그러니까 실제 사업자 번호 하나로 한 지역 내에서 뭐 10개, 2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곳에서는 그걸 보면 앱상에서 하나로 보이고 타 이제 앱에서 보면 타 플랫폼에서 보면 그게 10개, 20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가 실서비스 지역에 한해서 보면은 그 가맹점의 수나 또 회원 모집도 막 그렇게 막 그 지역 내에서 막 어려움을 겪고 매출이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적으로 오히려 민간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바로 서비스 시작했는데 특정 지역 내에서 가맹점을 대부분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기는 솔직히 더 어려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한계가 있고 저희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이걸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 어떻게 경쟁력을 이제 갖춰나가고 또 오히려 더 압도해 나갈 수 있는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고민해 봐야 할 이제 문제이기는 한데 현황 자체가 지금 현황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어렵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의 경쟁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 자체가 저희 사업이 어떤 특정 민간 사업자를 더 이기고 저희가 그 현행 민간의 독과점 사업자 저희로 대체해서 저희가 독과점 사업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업이나 서비스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적정 규모만 되고 그 규모의 경제 내에서 자생력만 갖게 되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목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지금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이슈 또는 공공적인 가치를 저 앱 내에서 소비자에게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늘 편하고 싸고 뭐 쿠폰을 많이 주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런 소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이 이제 미래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정배 동지 조금만 네. 기다리고요. 우리 박용석 원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예, 제가 잠깐 급한 일에서 다른 데 다녀왔는데 제가 한 네. 30분 정도 제가 자리 없었는데요. 예, 네. 예. 원장님 한 말씀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아 코멘트요? 우리 박용석 원장님은 공기업에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조합 간부로 있었고 지금 민주노총 정책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공기업 문제 운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지금 배달 특급이라고 하는 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아마 출자 회사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 김기문 과장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출자 회사죠.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통상에 아마 오늘 내용이 뭐 공기업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공공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에서 역할을 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공기업의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은 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무합니다만, 이게 이제 공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재정을 투입해서 산업에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목적은 공기업 만드는 목적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 산업의 고용을 안정시키거나 산업을 육성시키는 목적,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경제 개발이나 국가 재정을 갖다가 확충하게 사는 목적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배달특급은 아마 이제 플랫폼 산업이 최근에 독점화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정하게 좀 공적 재정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아마 그런 출자에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김종호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저 잠깐 보니까 여기 아마 지속가능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기업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그 자체가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시장에서의 일정하게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윤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틀에서는 이 공기업의 내용을 갖다가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어쨌든 간에 그 이용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용하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체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면 그 시장 논리, 시장 경쟁으로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국가가 재정, 국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개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정을 개입할 수 있는 좀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이 공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소위 민간과의 경쟁 가능성 좀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명확히 이 경기도가 배달 특급을 운영하면서 이걸 출자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 그것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취지를 갖다가 안정적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도가 일정하게 공적 재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냐, 여기에 가장 큰 문제나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뭐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외에 이용자들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이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 속에 혜택을 보는 문제 관련돼서 이 자체가 하나의 정책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책 행위에 따른 소위 말하면 공적 재정의 문제는 명확히 지자체가 확보하고 이걸 국가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이게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찾는 게 아마 중앙정부 역할이 아닌가 하는 좀 그 정도 좀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 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마 공기업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이해 도움이 됩니다. 구교현 동지 한 말씀 먼저 하고 다음 신영배 동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뭐 질문, 네, 그 김기문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그 제가 말씀드릴 때 아무튼 그 경기도가 하고 있는 라이더 지원 사업과 이 배달 특급 활성화 이거를 좀 매칭시켜서 이 사업을 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경기도도 예를 들면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목적과 또 배달 특급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좀 결합시켜서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공공이 이제 좀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배달 특급과 연계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차원의 논의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없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기문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 라이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맹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할 계획이 있는 걸로 뭐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라이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맹점 홍보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같이 그 가맹점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건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배달 특급과 이제 연결해서 배달 특급 활성화에 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에서는 그 고민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뭐 개발이나 이런 여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저희가 그 건을 또 특정하고 저희 건에서 특정하고 그 특정한 거를 또 배달 플랫폼 모든 배달폼 플랫폼사에 그 특정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검토가 이제 그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저희의 그 라이더 지원 사업을 저희 사업의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이제 어떤 그 해석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희 쪽이 내부적으로 약간 확신이 없었기 이제 그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서 그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현실적인 개발적인 문제.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에 뭐 그 다른 쪽에서 다른 외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현행적으로는 그 라이더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경기도 주식회사가 뭐 일익을 담당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고 또 가맹점에 그것을 홍보하는 거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홍보를 지원해 줄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배달 특급 활성화와 정확히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또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특정된 바가 없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 교수님. 네네.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어떤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고 이 독가짐의 폐해가 소비자한테 비용 증가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독가짐 규제나 독가짐 이익 규제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게 권한 밖의 일이니까 중앙 정부의 일이니까 아마 공공 배달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비용을 좀 낮추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라이드하고 배 경기도하고 관련을 가지려면 라이드의 이 높은 사고 이 재해를 법률상 온전히 보호되는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책임과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고 네,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네. 예. 자, 김정우 박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성훈 총장님 말씀하세요 먼저. 예, 하나는 지금 제 의견이고요. 하나는 또 우리 경기도의 질의도 있는데요. 그 의견 내주신 것 중에 과연 일종의 공공재가 아닌 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야에 이렇게 이제 공공 배달의 사업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플랫폼 불공정 문제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지금이라도 이게 저희는 오히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 플랫폼 이야기가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택시 호출에서는 이미 뭐 독점적 사업자 위치를 거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이미 개별 브랜드에 진출을 했고요. 배달의 민족도 저희가 기업들하고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이 뭐 유니콘 기업이다. 그리고 뭐 또 굉장히 어떤 시범적인 사례로 사실은 중기부에서도 많이 띄워주기도 했는데 바로
유통업 직접 진출이었습니다. 바로 B마트죠. B마트. 약간 보면 기존의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배달망을 통해서 배달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통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고 기업 결합도 저희가 반대를 한 지점인데 이 공공 배달앱이 자체적으로 저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건 견제 차원이나 혹은 이 대기업들의 불공정이 어떤 법으로 규제가 안 되는 부분 혹은 공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그들이 빠져나갈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견제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탈출구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막말로 좀 쉬운 표현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은 존재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 배달 앱의 효용성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기존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우리 그 경기도에 조금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그 아직 그 배달 특급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민망하긴 한데 그 지자체장과 그 우리 도지사님이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좀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해당 시에서는 배달특급도 활용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해당 시에서는 배달특급을 사용하고 싶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지자체장 사이에 조금 그런 알력 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남양주시? 그런 부분은 해결이 좀 힘든지 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먼저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저희가 그 공기업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 그 합적 시장에 진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실무 담당자로서 저희가 뭐 어떤 특별한 대답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좋은 의견으로서 제가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간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공공기관장 또는 어떤 뭐 기관 저희 이제 시군과 뭐 도 간의 어떤 그 의견 뭐 개인 정치적 의견 차이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저희 회사 입장은 모든 경기도에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예정을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28군데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전체 시군에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앞으로 계획이고 그 계획은 뭐 특별히 계획이 저희가 이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금씩 바뀌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뭐 예산 상황 또는 그 자영업자 그 담당 부서의 상황 또 그 저희 내부의 역량 등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전역에 저희가 그 공공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이 있다는 점은 그 변한 점은 없다고 좀 그거는 좀 저희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그 뭐냐면 이제 지금 정착하는 게 아직 이제 출범한 지 1년 남짓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짧은데 정착하는 게 이제 제일 과제인데 그게 지금 정치적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착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정치적 풍향계에 바람을 안 타고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라든가 국가나 어떤 이제 사업으로서 이런 이제 항구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재명 도지사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업도 이제 포기한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법적인 예를 들면 이제 조례라든가 확실하게 법적 기반으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요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기문 과장님 아는 데까지 경기도에 더 고위층 이 정책 당국자를 불러야 되는데.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그 사업 지속에 대해서 법적인 안정성이나 그런 건 저희가 아직 뭐 보장이 전혀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뭐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경기 도민과 특히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그 가치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뭐 그거는 어떤 뭐 저희가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도 내 여러 기관이 있고 경기도에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 도지사가 계실 때 이제 그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에요. 이전 도지사가 계실 때 만들어진 이제 기관이고요. 뭐 여러 기관들이 그 기관이 생기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뭐 여러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정치적인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도 내에서 사업적 연속성이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사업이 도민과 그 특히 도내 소상공인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그런 거에선 특별히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임직원 모두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정 실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영석 원장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봅시다. 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궁금한 것 또 있는데 지역 화폐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결제 금액이라는 걸 좀 알고 싶은데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 지역 화폐는 이미 이렇게 요 배달 특급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중소상공인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이 배달 특급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뭐 노동 쪽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그 산재 보험이라든지 여러 다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왜 배달 특급하고 결합되는 데는 일정하게 이게 결합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은 그 아까 라이드 플랫폼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달 특급의 그 발전 전망 로드맵에 이 플랫폼, 라이드 플랫폼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요건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은 저희에서 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아마 절반 정도 금액이 이상이 이제 지역 화폐 결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 결제 순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그 라이더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랑 뭐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 라이더 지원 사업에 그 이번에 그 보험료 지원한 그 지원 사업은 저희가 가맹점 홍보를 같이 도왕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거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거는 저희가 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쪽하고 결합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는 현재 이제 기술적 요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여서 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라이더 플랫폼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게 어떤 형태인지 뭐 직고용이 됐든 아니면 타 플랫폼처럼 이제 임시적으로 라이더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는 사업이 됐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라이더 플랫폼에 하거나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제가 가맹점이 쓰시는 환경이 어떤 것이 그게 뭐 직고용이든 아니면 뭐 대행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현재 가맹점이 쓰시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 현재 환경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이제 지리를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지금 사업적 목표이고 그 외에 저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가맹점 주에게 어떤 배달 업무에 대해서를 저희가 업무를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예. 요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배달앱 안에 하나의 그 방을 라이드가 직접 신청하면 바로 연결, 3자가 연결되는 이런 직접 연결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예,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 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 원장님 음소거 해주시고. 아, 들리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아니, 제가 이게 이 배달 특급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제가 좀 생소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출자 회사도 일단은 좀 어쨌든 제한된 의미의 지방 공기업이기도 한데
그 지방의 공기업이 아까 저 우리 김정 박사님 계속 지속 가능성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기록처럼 비슷한 문제의식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성이 있고 기반을 가지려 한다면 이게 제도적인 기반으로서 일정하게 독점이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안정적 재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수단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이제 지방의 공기업이 왜냐하면 일반 그 민간 시장에 대해서 일정 영향을 행사하고 그 시장 속에서의 기반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뭐 제가 아까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 나오나 싶었는데 계속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규민 과장님. 예. 그 법제도 문제는 사실 이제 중앙정부 국회 일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 조례로 좀 뒷받침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재원 민간기업하고 다르게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고 현재 고정비용도 많이 나가고 근데 수수료는 적게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현재로서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확정된 재정계획은 법률상으로든 조례상으로든 아직 확정된 재정계획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렴한 수수료든 저렴한 수준이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받는 유사한 형태로 어쨌든 수수료를 그게 저희가 굉장히 낮지만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 수수료 매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국 지방 재정 투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자생력 있게 그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목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어떻게 그런 그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런 그 법률적인 또는 그 형식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도 조례도 관련 조례도 없습니까? 그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그 이제 그 조례가 있고 그것이 어떤 수준의 어떤 금액이가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요걸 좀 말씀을 중간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플랫폼 산업이 독과점화 현상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굉장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은 자본주의가 빨리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안 기울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수구 세력은 왜 사적 영역에 이 지자체나 또는 중앙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종호 박사가 얘기했듯이 공공연대라는 강력한 정책 기반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법 제도도 누가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국민 혈세를 무한정 이쪽에 박을 수가 없단 말이죠. 시장 경제 하에서 일정 경쟁력을 가지고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정치적 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헌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이제 대강 다 얘기됐죠? 오늘 정말 오늘 이거 저 앞으로 심화 학습 과제, 토론 과제, 연구 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이 공기업화 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인원이 적은데 요 영상은 편집을 해가지고 어디에 올리고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